안녕하세요. 슈토 이슈의 정순영입니다. 북한이 유감 표명을 통해서 남북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득과 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도발에 악순환을 끊겠다라고 선언해왔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원칙론은 통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임기 반환전을 돌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또 남북 교류의 새로운 개선이라는 성과를 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반면에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단어가 빠진 이번 협상 결과가 반쪽짜리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도발의 주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한 묘안이었다 치더라도 양보한 것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또 재발 방지가 비정상적인 사태와 같은 단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 역시 명확한 설명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관계에도 논란의 소재를 충분히 남기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발 이후에 대화, 협상, 마지막엔 남한의 양보라는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무원칙한 그런 대북 지원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라던가 또5.24 대북 제재 해제 등과 같은 대가성을 북한이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인데, 일단 청와대는 북한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사실상의 사과의 의미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 남북 당국회담을 통해서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다시 마련되게 될 텐데요. 이때 북한이 다시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촉각이 곤두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이 대북 원칙론을 내세워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그 당국회담에서는 다시 양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말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